안녕하세요. K-POP 쇼크입니다. 방탄소년단이 2주 연속으로 유럽 주요국 음악 차트에서 톱3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지난 3월 4일 올린 영상에서 방탄의 Bad Over The Soul 7이 미국과 영국 등 세계 8대 음악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. 그런데 방탄의 새 앨범이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의 차트에서 2주 연속 톱3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3월 7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방탄의 Bad Over The Soul 7은 3월 첫째 주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 3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. 또한 같은 날 발표된 독일 오피셜 앨범 차트에서도 방탄소년단은 3월 첫째 주 3위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.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영국과 독일의 차트에서 2주 연속 톱3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. 이외에도 방탄은 벨기에 차트 1위, 네덜란드 차트 3위, 프랑스 차트 5위 등 유럽 전 지역에서 최고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방탄소년단이 Bad Over The Soul 7을 발표한 지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유럽 전 지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. 한편, 지난 3월 6일 멕시코 수도 멕시코 시티에서는 2020 스포티파이 어워즈가 개최되었다고 하는데요. 이번 스포티파이 어워즈에서 방탄소년단은 2020 최다 스트리밍 K-POP 아티스트 부문에서 수상을 하였다고 합니다.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로 2주 연속 영국과 독일의 차트에서 톱3에 오른 것을 축하합니다. 지금까지 K-POP 쇼크였습니다.